헌법 제38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 이게, 이게 돈, 돈이 나가는 거죠?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거의 형벌에 준하는 정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세금 낼 때마다 이렇게, 특히 돈이 없는, 없는데 이렇게 세금이 이렇게 팍 들어올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법률이 정하는 바. 요 요걸 중심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조세의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 단자치 단체 등이 그 과세권에 의하여 재정 조달 목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반대 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징수하는 강제금. 그러니까 과징금을 의미한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랬죠 거의 형벌에 그러니까 중한다 그랬죠 그래서 조세 부과의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하고 조세 평등주의 이게 이제 중요한데 원칙으로 조세 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아까 봤었죠 법률의 근거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조세 법률주의의 내용으로써 과세 이건. 죄형 법정주의. 아까 형벌에 준한다고 했잖아요. 형벌과 같은 고통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과, 그, 과세 요건 법정주의, 과세 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원칙, 엄격 해석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보시면, 과세 요건 법정주의란 뭐냐면, 납세 의무자, 과, 의무자, 물건, 과세 표준, 과세 기간과 세율까지. 과세 요건과 부과 징수 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행정부는 니가 임의로 하지 말고 우리 내가 선출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해 왜냐면그 기본권 침해가 굉장히 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조세 감면은 그럼 어떡할까요 조세 부과는 그런데 깎아주는 거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왜 왜 그래요. 상호 전가관계에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판시한 내용인데, 내가, 내가 안 내면 누군가는 내야 되는 거예 누군가. 그럼 그 사람이 고통이 전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 전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감면도 법률에 근거했어요. 그래서 과세요건 명확중에 과세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해야 한다는지. 거 이거 진짜 한번 맞아보면 정신 못 차려요. <laughs> 그 다음에, 소급과세의 금지원칙. 새로운 세법에 의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미 소득을, 뭐, 내가 이제, 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했고, 재산, 뭐 재산세 같은 게 이미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어떤 그, 그 당시에 시행되는 법률에서 이 정도 맞을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새로 딱그 법률을, 세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이렇게 내가 이미 성립된 어떤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격해석 원칙. 조세법규 해석과 적용은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게 확장 해석도 안 되고 유치 해석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죄용 법정 주의와 거의 유사해요. 조세평등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는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상응해서 공정하고 특히 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이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38조는 굉장히 간단하게 살펴봤어요.